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당뇨촉이라서 선생님이 소개해주시는 비오유키솔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루타치온과 아미노산도 구입했는데 같이 먹어도 되는지요? 특히 비타민C는 하루에 12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상은 없습니다. 키솔은 드시고 계시는데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먹어도 같이 먹어도 되느냐, 언제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글루타치온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아미노산류는 뭐 원하실 대로 아무 때나 드셔도 되고요. 같이 못 먹는 영양제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라고 한다면 비오유기소 중에서 비타민, 단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자, 여기서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먹고 나머지는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글루타치온 오메가3 이런 거 같이 먹어주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아미노산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아미노산을 원료로 공급이 되어지는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을요, 체중 1kg당 보통 1.3, 1.4g 정도를 섭취를 하는 게 좋다. 그 단백질이 내 몸속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고 있으면 또 되죠. 그래서 그 단백질을 소화를 아예 시켜놓은 상태, 분해를 시켜놓은 상태가 바로 아미노산. 선생님, 비타민 6g 메가도스와 소금 섭취 동시에 하면 좋은 건가요? 지금까진 비타민C 메가도스 영상만 보다가 우연히 선생님 소금 영상을 접하니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 건지, 아님 두 개 다 같이 복용 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까 해서요. 시간 되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타민C 제가 언제 먹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타민C는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는 거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드셔라. 하지만 비타민C를 먹은 지 한 달 정도 되고 위장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런 분들은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어떻게 먹는 거냐면 음식에 넣어서 드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음식에 그냥 소금 넣어서 소금 간을 해서 이렇게 드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랑 소금은 같이 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C는 식사하기 바로 전에, 소금은 음식에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왜 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먹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라는 건데요, 과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금 물로 만들어서 식사하고 나서 뭐 1시간, 2시간 정도 후에 소금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요, 그 소금 물이 흡수되어져서 혈액으로 들어와 가지고 혈액에서 소변으로 대부분 다 잘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먹어봐야 소변으로 그냥 나가 버리니까 염분 섭취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하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음식을 소량만 먹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입니다. 염분을 좀 늘렸는데 종합검진서에서 염분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 5g에 초과된 10g 이상이라고 염분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검진표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화효소인 비오유키솔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화불량에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오메가3를 먹어봤는데 먹으면 얼마 안 돼서 속이 뒤집어지고 메스꺼워서 식사를 못할 정도로 위가 뒤집혀서 못 먹고 있는 영양소 중 하나인데 비오유키솔에 들어있던데 섭취해도 되려는지요? 소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든데 사방이 막혀있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염분 섭취량이 적어 그래서 위산도 제대로 분비가 되어지지 않고 위장병을 가지고 있고 그 위장병 때문에 오메가3가 들어가도 속이 터져서 난다. 이분의 경우에 우선 위장에 제가 일어나 있는 즉 소화불량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화불량을 해결을 하려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다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염분을 챙겨 드셔야 되는데 이 권장량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5g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분이 키가 얼마고 소변은 얼마나 누고 있으며 마시는 물의 양은 얼마고 먹고 있는 음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일률 적으로 권장되어지는 저 양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변으로 하루에 나오는 물의 양이 1리터라면 그 속에는 0.9% 정도의 소금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우리 혈중 염분 농도가 약 0.9% 되기 때문에서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잘못되어진 내용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을 해내를 시켜놓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고장난 몸은 진단을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프기는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분들, 예,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되고 약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는 그런 경우이신 분들 많으시죠? 염분부터 한번 챙겨두시고 염분부터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염분이 5g 먹으라라고 하는 이 기준은 정말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위장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위장병은요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빠르냐라는 건데요. 위에 생긴 염증은 보통 2시간이면 회복이 됩니다. 그 정도로 빨리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뭐 생겨도 금방금방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위장병 때문에 막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고생하고 있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은 기본적인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병원에서 해결을 못하는 문제다. 좀 더 진실된 정보들을 많이 찾으셔서 더욱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